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배우자가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빠져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배우자의 마음을 되돌리려 노력을 하겠지요. 하지만 이때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해봐야 소용없는 행동들이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모두에게 해당이 되겠지만 이야기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이 바람났다는 가정을 하고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분들이 좀 억울해도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외도 중인 배우자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 첫 번째, 설득입니다. 앞에 앉혀놓고 차분한 목소리로 조곤조곤 이야기하면 남편은 알아들을 것이고 상황을 이해하고 정신을 번쩍 차릴 거란 믿음이 있습니다. 남편이 뭐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본성은 착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 아내는 설득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설득이라는 것이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그리고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되어 있을 때 통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그런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아내도 차분하게 감성과 이성을 적절히 섞어가며 남편을 이해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득은 남편과 아내 둘 다 안정적인 심리 상태로 지극히 이성적일 때 가능한 방법인 거죠. 남편은 외도를 시작하게 된 후부터,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이후부터 두 사람은 모두 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남편은 불륜이 일으킨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아내의 가슴에는 배신, 분노, 복수, 응징과 같은 온갖 감정들이 뒤섞인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말하는 아내는 감정에 쉽게 휩싸이고, 듣는 남편의 몸은 아내 앞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상간녀에 팔려있어서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아내의 말이 끝나고 이 순간이 잘 무마되기만을 기다리고 앉아있을 뿐인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외도, 바람, 불륜, 배신, 이런 것들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대화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내는 감정을 억누르며 침착하려고 애쓰지만 이미 마음 깊은 곳의 상처를 남편에게 고스란히 드러낼 것이고, 남편은 자신의 불륜을 알아버린 아내에게 잔뜩 짜증이 난 상태라 대화를 회피하기 일쑤입니다. 설사 앞에 앉아있다 해도 듣는 척하는 시늉을 할 뿐이고 마음은 상간녀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있습니다. 아내가 기대했던 설득은 그렇게 소득 없이 끝나고 맙니다. 외도 중인 배우자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 두 번째, 호소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접하게 된 후 문득 예전의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겠죠. 말이 통하고 부탁도 잘 들어주던 살가운 남편을 떠올리며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아픈 속마음을 꺼내 보여주기도 하고 아이들 얘기도 꺼내봅니다. 남편의 감성을 자극해보자는 심사이죠. 이에 대한 남편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릴 수 있습니다. 아유, 아무 사이도 아니야. 이렇게 관계를 부정하거나, 아,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아, 그만 만날 거야. 관계를 인정하고 단절을 약속하거나.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상간녀에 대한 욕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내의 호소가 솔직히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나오는 것조차도 그냥 그 순간일 뿐, 집 밖을 나서는 순간 남편의 마음은 또 상간녀에 의해 흔들리게 되죠. 남편이 원래 나쁜 놈이고 그렇게 약삭빠른 놈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유혹에 약해서 그러는 겁니다. 다른 남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의 호소에 순간 사과하고 상간녀와 그만 만날 거라는 약속이 진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는 순간
무너져 내릴 모래성 같은 허망하기 짝이 없는 약속인 겁니다. 바람난 배우자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 세 번째, 눈물.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아내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너무나 믿었던 남편의 배신이었기에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렇게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마주하게 되면 눈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은 아내의 눈물에 공감할 수 없는 이미 딴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아내의 눈물에 그다지 흔들리는 기색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남편은 아유 저 또 시작이네 또 울어 뭐 사람이라도 죽은 거야 뭐 짜증을 내고 아내를 피하려 듭니다. 한때는 아내가 눈물만 글썽여도 안쓰러워하고 안아주었던 남편이었겠지만 외도는 그런 남편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상간녀에 빠져버린 그에게 아내의 눈물은 거추장스러운 것이고 설사 그 눈물 앞에 좀 미안한 마음이 든다 해도 호소에 대한 반응처럼 집 밖에 나가는 순간 남편은 아내의 눈물을 다시 잊어버리게 됩니다. 바람난 배우자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 네 번째, 헌신. 설득과 호소, 거기에 눈물까지 흘려봤지만 남편으로부터 아무런 변화를 얻지 못한 아내는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친구나 친지의 남편 외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아내가 제일 먼저 듣는 것은 남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아내 자신에 대한 질책일 수 있습니다. 야, 여자가 얼마나 살갑게 굴지 않았으면 남편이 밖으로 나돌겠니? 좀 잘해줘봐라. 그럼 돌아오지, 남편이 당연히. 네 남편 나쁜 사람 아니었잖아. 야, 한번 예쁘게 꾸며봐. 머리 스타일도 좀 바꿔보고 화장도 좀 하고 말이야. 그리고 속옷도 좀 섹시한 걸로 좀 바꿔보고 이쁜 걸로 입어. 그래야 남편이 좀 마음도 가고 홀리지. 맨날 똑같은 거 입어가지고 되겠니? 어? 아, 간다! 뭘 쓸 거야? 보석 박힌 걸로 사. 아내는 과거 자신이 소홀했던 점을 끄집어내며 반성과 자책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조언한 대로 작전을 바꿔서 남편에게 더 잘해주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면 돌아오겠죠? 지도 사람인데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런 아내의 반응에 의아해하면서도 반깁니다. 아내가 살갑게 다가오고 외도에 대한 추궁도 이젠 더 이상 안 하고 더 잘해주니까 한결 마음 편하게 상간녀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이 웬 떡이냐 싶을 때고 아내의 헌신을 즐겁게 이용하고 이를 누리려 합니다. 밖에선 상간녀, 집안에선 아내. 이건 뭐 천하제일의 왕이고 황제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헌신이 불러오는 건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안일함과 더 깊어지는 상간녀와의 관계일 뿐입니다. 바람난 배우자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 다섯 번째, 마지막 행동입니다. 자학. 배신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아내는 식사도 거르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자학으로 자살 시도까지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아내가 병석에 눕게 되면 어떤 남편은 여전히 외면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남편은 아내의 병석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 모습의 남편 모두 이 상황이 짜증스럽기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는 경우는 멀쩡한 아내를 자기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반성과 함께 그럼에도 상간녀와 헤어지지 못하는 이 상황 때문에 짜증이 날 수도 있겠고 양심조차 없는 놈은 상간녀를 봐야 할 시간에 알아놓은 아내를 신경 써야 하는 이 상황이 못마땅해 짜증이 날 겁니다. 아우 짜증나. 말씀드린 다섯 가지 행동으로는 배우자의 마음을 되돌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외도 중인 배우자는 이 다섯 가지 행동을 이용하기도 하고 편승하기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더 복잡하고 어수선하게 만들 겁니다.
결국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상관자 사이의 관계가 여전함을 알게 되고 더 큰 고통에 빠져들게 되겠죠. 바람난 배우자는 귀먹고 눈먼 중독자입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는 어떤 이성적인 이야기와 감성적인 호소도 설득력을 전혀 얻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바람난 그 연놈들의 관계를 끊는 것은 그 불륜을 알아챘다는 신호를 보내지도 말고 시침 뚝 떼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침묵하는 겁니다. 일상대로 그대로나 대해주는 거죠. 눈치 못 채게.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 연놈들이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서 때를 기다렸다 적절한 시기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응징하고 또 응징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갖고 인정사정 없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법적 강공이 계속될 때만이 바람난 배우자든 상간자든 이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간 돈 잃고 직장도 잃고 가정도 잃고 완전히 쪽박차겠다, 이대로 있다간 좆된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관계 정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정도 단계에 이르러서야 바람난 배우자가 떠날지 깊이 반성하고 싹싹 빌면서 돌아올지 결판이 나게 되는 겁니다. 설득이나 호소, 뭐 눈물,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설픈 봉합은 또다시 문제를 불러오게 되는 거니까 끝을 보겠다는 각오로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만이 상황을 여러분 쪽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칼자루는 여러분이 쥐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이 연놈들에게 피비린내 나는 응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관대한 용서를 내리고 다시 받아들일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유와 원인으로 그러한 불륜이 시작되었는지를 떠나 배우자가 바람이 나면 남은 한 사람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게 됩니다. 아무쪼록 그 고통의 시간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